그래서 그 학생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중등학생 학초야 70명 되나? 70명. 70명 정도. 70명. 중고 합쳐서 70명 정도. 중고 합쳐서 70명. 네. 지금 교동부에서 그간 있었던 그 공연 프로그램에 그 영화 같은 걸 영화? 적도 있었고. 영화? 네. 어제 영화제 저 했다고 했고 또 전에는 노래를 여기 와서 불렀던 것 같아요. 아, 노래 가수들이 와서요? 네. 트로트. 트로트. 그러면 뭐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만한 가수들이 와서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교동도 하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면. 교동도 하자 프로젝트는 일단 실향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학생들과 어른들, 실향민 어르신들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도와드리고 약간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교동도 아주 좋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교동도에 대해서. 교동도는 그 옛날에 실향민들이 여기 모여서 시장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점점 퍼져나간 그런 섬인데 아주 평화롭고 제비가 많아요. 교동도 우리 친구들은 이 교동도에서 주말에 평일 여가 시간에 뭐하고 네. 놀아요? 여기 버스를 30분 타고 나가면은 딴데로 이렇게 다른 섬 강화도로 갈 수 있는데 또 하는 사람 몇몇 교동이 있어서 같이 가서 과일을 바꿉니다. 놀 때는 산책을 하고 운동장에 가서 축구를 하고 축구? 네 산을 가고 산. 집에서 TV도 보고 맞아요. 낚시도 낚시는 어디서 해요 주로? 저기 저수지 가면은 그 고부저수지라고 있는데 거기서 많이 제가 낚시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낚시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낚시 이렇게 해서 찌를 던지고 기다렸다가 얘가 앙 물거든요. 슥 들면은 고기가 잡혀요. 어떤 고기가 주로 잡혀요? 혹시 교동도 어르신들이라 주로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어르신들이 섬에 계시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이 사고가 약간 고집이 세시거나 그럴 수 있을 확률도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교동도 어르신들한테 뭐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근데 다들 되게 인자하시고 좋으신데 사랑합니다. 그건 약간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뭐가?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고정관념? 네. 가치관?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렇게 사셨던 분들이어서 그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되게 좋으신 분들이에요. 장래희망이요? 전 경찰관이. 아, 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승무원. 승무원. 네. 경찰 꼭 되세요. 아, 네. 네, 승무원 되시고. 네, 네. 저는 네. 네. 무엇이 되니 아무거나 되세요. 아무거나 되면 돼요. 네. 파이팅. 네.